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20편 126편은 하나님의 서민인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면서 그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 오늘날로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6편을 그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노래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그런 어떤 우상, 바알이라든가 아세라든가 이런 이방 신상과 신들을 섬기는 어리석은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악된 그런 불법을 행하면서 이런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을 멸망의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수많은 죄종들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은 그것을 전혀 듣지 않고 더 배은망덕하고 폐역하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채찍을 드셨어요. 그리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당대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제국인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유대 나라를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서야 이제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과 죄악을 깨닫고 비로소 이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처한 현실은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제국인 이 바벨론 제국이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신흥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만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 왕,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주고 바벨론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을 시켜서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칙령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갔을 때 금과 은과 필요한 것들을 다 주고 그리고 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칙령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에게. 그래서 뜻밖의 생각지도 못한 그런 정말 포로 생활에서 자신들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유대인들이 감격 속에서 작사하여 부른 노래가 오늘 시편 126편입니다. 예, 여기에 보면 그날의 감격과 기쁨 그런 것들이 여기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에 그 베풀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날의 감격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이 가사를 쓰고 거기다 곡을 붙여가지고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126편을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그들의 감격과 기쁨이 어떠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 유대인들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꿈만 같은 거예요. 진짜 이게 꿈이냐 생시냐? 어떻게 우리가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다시는 고개 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포로 생활에 해방시켜가지고 자유를 줘가지고 돌려보낼 때, 야, 이거 우리가 꿈이 아니냐? 꿈이냐 생시냐 그랬다는 겁니다. 2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샀었도다. 그때 무슨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그런데 그때 이방 나라들도 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 대사를 행하셨도다. 이거는 그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라고 이 이방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어요. 계속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리고 거기에 4절에 보면은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그런데 바벨론 땅에서 다 돌아오지 않고 포로기간에 보면 1차, 2차, 3차 이렇게 있는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여 우리를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포로 생활 가운데서 거기 있는 형제들이 다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과 귀한 가정에서 깨달은 놀라운 사실을 시편 126편 5절로 6절의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고국이 그리워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보고 싶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워하면서,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던 그 예배를 그리워하며, 잘못 살아온 것,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참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가능성 1%도 없어 보였지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우리를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눈물로 눈물로 그들은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언젠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오는구나.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날이 오는구나. 그래서 후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알게 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노랫말 가사 가운데 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형통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실패해서, 때로는 결혼생활이 실패해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됩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육신의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안 믿는 집안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그런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 문제로, 때로는 남편 때문에, 아니면 인생의 힘든 문제를 만나서,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의 그런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죠. 그런가 하면 억울한 일 때문에 배신을 당해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 때문에 예기치 못한 불행한 일을 만나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만난 환경이나 상황이나 문제나 사건이나 그 사람을 봤을 때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고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되고,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게 되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것 같으니, 꿈만 같으니, 정말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탄식 소리가 우리 혀에는 찬양으로 흘러넘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낙심하지 말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고, 울며 씨를 뿌리라고,
그러면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올 것이며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눈물 흘리며 울며 무슨 씨를 뿌려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복음의 씨를 눈물 흘리며 울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령에 뿌려야 합니다. 복음, 복된 소식이죠. 가장 기쁜 소식. 그것은 죄인 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소식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사랑하는 사람들, 안 믿는 영혼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불교나 유교나 타 종교를 믿는 집안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나 마음이 강퍅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이 지옥 가는 곳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우리가 욕을 먹어도 우리는 그들에게 기도하고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가와 같은 그 마음, 단단한 돌과 같이 굳은 그들의 마음에 우리가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되면 이 비가 내리면 딱딱한 길가도 그 땅이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아무리 돌 사이에도 씨가 떨어지면 거기에 비가 내리면 거기서 씨가 발아해서 싹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강퍅한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도 기도하고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되면 언젠가 그들의 심령이 녹아져 내리고 그 강퍅했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서 복음이 거기에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서 그 안 믿을 것 같은 그런 영혼들이 그런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볼 때, 내 남편을 볼 때, 여러분의 형제들을 볼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도저히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습니다. 예수 말만 꺼내도 화를 내고 난리를 치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합니까? 도저히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못 되는가?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가능성이 없어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니까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고, 울며 씨를 뿌리니까 기쁨으로 반드시 그 곡식단을 거두게 되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의 마음이,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마음이 아무리 강퍅한 그런 마음이라도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심령이 마침내 녹아내리게 되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정말 그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갈 때 그 예수님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린 여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자녀들의 형제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울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반드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거두게 됩니다. 울며 씨를 뿌리게 되면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려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첫째, 우리는 눈물로 울면서 복음의 씨를 뿌려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눈물로 울면서 무슨 씨를 뿌려야 합니까?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괴로울 때, 고통 중에, 환난 때, 슬픔 중에, 실패했을 때, 질병 중에도 눈물로 울며 기도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응답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라, 처음엔 이름이 사례였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에게 하갈이라고 하는 그런 몸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죠. 그런데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기니까 이 사라가 이제 남편에게 와가지고 말합니다. 아, 나는 벌써 생리가 끊어져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내 이 몸종인 하갈하고 동침해가지고 당신 아이를 우리 집에 아이를 이제 후손이 있어야 되는데 후손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 여종하고 동침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남편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하고 동침해가지고 거기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5년이 더 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가 태가 끊어진 지 벌써 25년이 넘은 사라에게서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자녀를 주셨어요. 그 이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스마엘이 집안에서 이제 그 가계를 이을 자로 굉장히 사랑을 받고 그렇게 자랐는데 이삭이 태어나니 모든 관심과 사랑을 빼앗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쥐어받고 박해를 하니까 그 사라가 그걸 보고 눈에 불이 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여종과 저 녀석을 집안에서 쫓아내라고. 남편 아브라함이 그도 첩이지만 자기 부인이요 또 아들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갈에게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담아주고 이스마엘하고 집에서 나가라고 이제 떡을 좀 주면서 해가지고 내보냅니다. 그 광야로 나와서 오갈 데 건든 거예요. 그래서 물이 떨어져서 이제 광야에서 목마르다고 하는데 아이가 이제 목말라 죽어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 창세기 21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그랬죠. 여기 울고 있다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하갈이 우니 전의 성경에는 방성대국했다 했습니다. 아이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 없어서 화살 한바탕 활을 쏘면 그 활이 가서 날아갈 수 있는 거리만큼 떨어져서 관목나무 안 거기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 기도 소리를 들었다고 그 눈에 눈물을 보신 것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그리고 이 아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어때요? 바로 곁에가 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 곁에 해답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문제 곁에 가까이 해답이 있는 걸 못 보냐? 영안이 안 열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하갈 바로 옆에가 그 목마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샘물이 있었는데 왜 조금 전까지 보지 못했어요? 영안이 열리지 않았어. 하나님의 그 만약에 사자가 와서 들려줘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모르는 걸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종을 하나님의 사자로 세워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을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갈이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셨죠. 히스기야 왕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열왕기하 20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집을 정리하고 이제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까 다 죽을 준비하고 유언하고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2절부터 이제 다시 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같이 계속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죠. 통곡했다 했잖아요. 통곡.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성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네가 네 주권자 히스기야에 가서 말하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눈물로 기도의 씨를 심으면 기도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응답의 열매를 기쁨으로 거두게 됩니다.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날이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를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너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라 하리라 하셨다라 하셨더라. 자, 7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병든 분들 만약에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베풀으셨던 이 놀라운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히스기야가 이제 고칠 수 없는 병에서 고침을 받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응답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게 되면 기도의 씨를 뿌리게 되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응답의 그 곡식단을 거두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는 것을 신유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가르쳐줬어요. 치료할 때 이때는 어디? 그 종처에다 무화과 뭉치를 갖다 놓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는 방법은 성령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안수를 통해서 각가지 방법으로 치료해요.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화과 뭉치를 갖다 놓으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 아멘.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것과 아닌 것은 잘못된 거야 틀린 거야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나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지난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려면 지난주 설교가 그거죠?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이루어주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이루어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들으셨죠? 지난주. 잊어버렸어요? 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말씀을 여기 이호선 목사가 머리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야
너 오늘은 이 말씀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려로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되면,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게 되면, 울며 기도의 씨를 뿌리게 되면 반드시 기쁨으로 여러분 거두게 됩니다. 자, 한나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남편이 작은 부인을 들어서 아이를 낳고 자기는 막 무시를 당하고, 아, 대를 이어야 돼. 하나님 주신 기업을 이어야 돼. 이 기업을 일자를 낳지 못해. 얼마나 괴로운 거. 그래서 남편이 아무리 자기를 잘해줘도 그거 가져왔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에베처소에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거기서 성막 앞에서 눈물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지. 통곡했다는 것은 막 얼마나 큰 소리로 그 괴로움과 슬픔과 그런 억눌린 감정들을 다 쏟아내면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11절 보겠습니다. 서운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에 같이 읽습니다. 서운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통곡하고 눈물 흘리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가지고 대문을 열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주셨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기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바사 제국에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고 다 무너졌습니다. 수일 동안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눈물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초대 기독교의 유명한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었을 때 굉장히 방탕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고 사생자를 낳고 이런 문란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 이후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말하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방탕한 사람이, 문란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니카는 이 아들을 위해서 정말 경건한 여인이었더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거스틴은 더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나갔어. 그리고 이제 밀라노라는 곳으로 그 더 발달되고 향락의 도시인 밀라노로 이제 어거스틴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모니카가 밀라노에 주교했던 암브로시스라는 사람에게 갔습니다. 제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아들은 더 주님께로부터 멀어져만 갑니다. 그때 이 암브로시스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천국에서 모니카가 사랑하는 아들 어거스틴과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거니는 그런 꿈을,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어거스틴에게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진정으로 주님의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응답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울며 기도의 씨를 뿌리게 되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분이에요. 남자들도 대부분 눈물에 약하죠. 근데 하나님은 진짜 눈물에 약하세요. 우리가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도 못할 큰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꿈만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무슨 씨를 뿌려야 돼? 헌신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주께 드리라고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자녀를 주님께 드리라고, 때로는 나의 삶을 주님께 바치라고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가진 것은 그것밖에 없는데 주님은 그것을 바치라고. 마리아에게 어쩌면 옥합에 든 향유는 전부였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은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깨뜨려서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머리에 부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나의 옥합을 깨뜨려라, 그런 말씀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백세 얻은 이삭은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번제로 나에게 드리라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재능과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라고, 나의 자녀를 주님께 드리라고, 또 내게 이것밖에 없는데 그 통장을 깨트려서 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할 때, 내게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이삭과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할 때, 우리는 과연 눈물 없이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주님의 헌신의 요구를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의 씨앗을 심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주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는지 시험해 보시고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님 앞에 헌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드릴 수밖에, 울면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그런 때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30배, 그분은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한 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은 금생에서 백배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 이스라엘의 그런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들은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성령의 감동을 안 받으려고요. 주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옥합을 깨뜨리라면 어쩌지? 나 이삭을 바치라면 어쩌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평신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 그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에 순종한지를 보시고 주님은 그 헌신의 눈물을 흘리면서 울며 헌신한 그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고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옥합을 깨뜨릴 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라고 할 때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울면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울며 희생의 이 헌신의 씨를 심은 것, 눈물을 흘리며 이 헌신의 씨를 심은 것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고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더 풍성하게 거두어 돌아온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울며 어떤 씨를 심어야 할까? 사랑과 섬김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계속 보겠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라. 심는 대로 거둔다. 이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라. 계속 구절을 보겠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어떤 때는 막 그 결과가 선한 결과가 빨리 안 되죠. 그러면 낙심되려고 할 때. 그러나 뭐라고 했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씨앗을 심으라는 거예요. 자,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과 섬김의 씨를 울면서 사랑과 섬김의 씨를 여러분이 뿌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넉넉해서 내가 많이 있어서 충분해서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런 일을 사랑과 섬김의 씨를 뿌린다면 눈물을 흘릴 필요도 우려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넉넉하지 못하고 나도 가진 것이 부족하고 나도 없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너에 있는 그것을 저 사람에게 주어라, 네가 가진 것을 나누어라 이렇게 할 때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사랑과 섬김의 씨앗을 정말 심기가 울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도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라도 우리가 사랑과 섬김의 씨를 뿌리게 되면 놀라운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잘 아시죠? 사르바 과부라고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그런 이제 떡과 이런 것들을 먹다가 거기 다 시내가 말라서 이제 하나님이 사르바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때 이제 하늘이 닫혀가지고 비가 오지 않아서 굉장히 이스라엘의 기근이 심할 때인데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물어보면 지금 당신이 뭘 하느냐고 그랬더니 저희 집에 통에 가루가 조금 있고 병에 기름이 조금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 남아있는 마지막 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이제 자식이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그러면 근데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먼저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네가 먹을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기근이 다한 날까지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그때 여러분 이 사르바 과부가 가서 남편도 없잖아요. 자식 하나 하고 있는데 앞길이 막막한데 그 마지막 그걸 가지고 이 반죽을 해서 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가지고 왔을 때
그 여인이 그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때 눈물 없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 이거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과 섬김의 씨를 믿음으로 뿌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그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다한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도르가라고 또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이 바느질에서 속옷과 겉옷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만들고 또 이렇게 팔고 해가지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근데 이 여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보내서 이 병들어 죽은 여인을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백부장들이 보면 성경에 보면 보통 다 거의 좋은 의미로 많이 나와요. 근데 지난주에 여러분 들었잖아요. 이방인이었던 가이사라 빌립보의 그 파견 나왔던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온 집으로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하더니 백성을 많이 구제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의 상달하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그런 사랑의 실천, 여러분의 섬김, 하나님께서 하나도 잊지 않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또 보면 예수님 앞에 유대 장로들이 나와서 막 칭찬했던,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보지 못했다는 그런 주님이 칭찬을 받은 백부장 있죠. 그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서 고통 가운데 있었어. 그래서 백부장이 어때합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내 종이 병들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와서 고쳐주세요. 그때 막 유대인의 장로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우리 민족을 불쌍히 구제하고 막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서 로마의 장교지만 저 사람의 손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백부장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주여, 나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 이대로 가라면 가고 저대로 오라면 오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가 이방의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제하고 어려운 일을 도와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기쁨으로 거두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모든 민족을 그 앞에 양과 염소로 나라,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나라, 사람을 두부리로. 근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 있는 이 형제들, 가난하고 헐벗고 목마르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벗었을 때 그들을 돌본 이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주님이 그들의 그 사랑과 그들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천하는 사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섬김은 때때로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눈물 흘리며 울면서 해야 되지만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고 기쁨으로 그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아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여러분,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아예 섬기라고 했습니다. 큰 자는 섬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더 낮은 데로 내려가서 때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사랑을 나누고 섬김의 씨를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빨리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또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울며 회개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던 이스라엘, 그들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그제서야 잘못을 깨닫고 참회의 눈물을 많이 회개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고토로 돌아오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고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앞에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진실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고 새로운 축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십시다. 우리가 정말로 울며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흉악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주님은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은 모든 그런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도저히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리십시다. 울며 씨를 뿌리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되고 기쁨으로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를 눈물로 뿌리십시오. 기도의 씨를 울면서 뿌리십시오. 헌신의 씨를, 사랑과 섬김의 씨를, 그리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씨를 심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주실 것입니다.